야, 너희는 속고 있었어. 그런데 도대체 저희는 뭐에 대해 속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광고를 끝까지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5초가 지나면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리스의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브랜드리스의 광고는 많은 유튜브 광고 중몇안 되게 제가 광고를 끝까지 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광고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광고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유튜브 광고 5초 건너뛰는데 매트리스를 자르니 안볼 수가 없음. 광고 잘 만들었어요. 광고 잘 만들었다. 궁금해서 끝까지 다 봄. 광고 잘 만듦. 끝까지 본 광고는 처음이다. 진짜 유튜브 광고보다 궁금해서 원본 찾아보게 한건 SK 하이닉스 이후로 처음이었다. 진짜 홈쇼핑이든 마트든 침대 내부 자른 모습 공개한 뒤에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다면 브랜드리스는 어떤 방식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브랜드를 인식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랬잖아. 여러분은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이게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하루 종일 자는 곳인데 기왕이면 비싼 게더 좋겠지.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그런 생각을 없애고 이 광고를 기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너희는 속고 있었어. 광고는 시작부터 전기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속고 계셨습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후 자사의 89만원짜리 매트리스와 가구 브랜드의 270만원짜리 매트리스를 갈라서 보여줍니다. 대뜸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도 기억에 남는데 여기서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실 두 제품은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약 3배. 여기서 소비자들은 한번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똑같은데 왜 3배나 차이가 나는 거지? 라는 물음이 들게 되고, 이는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광고 후반에서는 사실 매트리스는 거의 다 같은 공장들에서 생성되며, 판매 비용, 판촉비, 그리고 유명 브랜드만은 이유만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고 효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 브랜드리스의 광고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1번, 강렬한 인식. 2번, 긍정적 인식. 3번, 마케팅 비용 절감입니다. 광고를 본 사람들은 나중에 침대를 구매할 때이 영상이 머릿속을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 브랜드리스라는 브랜드를 전부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기억에 남아 다시 한번 이 영상의 회사가 어디였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정직한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제품 제작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회사 광고를 통해 여러 번 광고하지 않아도 기업의 이미지와 이름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 줄수 있어 광고 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야, 너희는 속고 있었어. 그런데 사실 소비자들은 속았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를 한 번이라도 본 소비자는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리스라는 브랜드를 투명한, 정직한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마케팅에서 프로모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한다면 빛을 볼수 없게 됩니다.